엄마, 뭐해? 설거지하고 있지. 설거지하고 있어? 엄마, 나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출연해줄 수 있어? 무슨 영상인데? 내가 코이카에서 나의 해외봉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을 인터뷰하고 하는 영상인데 엄마가 내 해외봉사에 진짜 많은 영향을 줬잖아. 그래서 엄마를 인터뷰하고 싶어. 아휴, 정말? 정말. 안녕하세요, 채미령입니다. 오늘은 저의 해외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저희 엄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옆에 모시고 오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채미령 엄마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외봉사를 사실 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해외봉사를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처음에 충격이 심했죠. 많이 심했죠. 많이 심했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 해외봉사 간다고 했을 때 어떠셨나요, 심정이?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아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봉사를 간다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엄마, 부모님 곁에서 정말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딸인데 해외에 가서 어떻게 위험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할까, 그 걱정이 또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결국에는 허락을 해줘서 가게 됐잖아요. 어떻게 왜 허락해줬어요, 그렇게 반대는? 그거는 나는 끝까지 안 갔으면 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 또 자연스럽게. 딸이 20대 마지막 20대를 좀 멋있게 장식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후회를 할 것 같으니까 제발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나는 반대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원한다면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빠가 먼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허락을 했지. 공항에서 많은 눈물을 좀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 흘렸지만 겉으로는 안 흘렸잖아. 겉으로는 안 흘렸는데 티 안 냈잖아. 내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잘 갔다 와,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했지만 집에 오면서 아빠랑 같이 막 울먹였지. 조금 진짜로 몰랐네. 나 오늘 씩씩하게 안녕하고 헤어졌어. 근데 진짜 매일매일 영상통화했었잖아, 그치? 거의 매일매일 하루 고고를 엄마 아빠와의 영상통화로 마무리했었지. 그날 영상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이루지, 영상통화를 하지 않은 날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11시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영상통화하고 난 다음에 꿀잠을 안심하고 오늘의 하루를 잘 보냈구나, 그리고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지. 만약에 내가 다시 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아니, 다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전 보따리 싸들고 가서 말릴 텐데, 이런 건 있어. 코이카 직원으로 좀 결혼을 해서 좀, 아니면 현재 함께 둘이, 내 생각에, 함께 둘이 결혼해서 남자친구가 나간다거나, 해외봉사를 하고 있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대단하죠? 대단하죠. 한국을 대표해서 코이카로 나와가 있는 봉사사람들 너무 대단하고. 대단하고, 정말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또한 한국을 국위선양하는 해외 봉사단 여러분을 정말 응원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들을 건강하게 봉사단을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해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